똑같습니다. 파라메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점전환을 여러분들이 Q로 잡았죠. 여기서는 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자하라 그래. 자하. 마그네틱 할 때 하는 M. 단위는 웨바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쿨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자, 이제 크기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4, 파이, 입시론 제로 1 하고 떨어진 거리에 Q1, Q2.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제곱에 Q1, Q2. 자, 이때 단위가 뉴턴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정자계도 똑같아요. 자, 4, 파이, 뮤, 제로, 1 쓰고 R제곱에 M의 1, M의 2. 요거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아니고 6.33 곱하기 10의 4승. R제곱에 M의 1, M의 2.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공 유전율은 얼마냐? 자, 진공 중에 유전율. 자, 진공 중에 유전율.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를 이제 해주면은 진공 중에 유전율을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은 8.85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이제 요 정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단위를 갖는 건지. 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해 주면 얼마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 해보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할리포메타가 돼요. 요 단위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위예요. 예. 자, 고마워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못 받았다고 한 친구. 자, 한 번. 좀 진도를 좀 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단위가 이제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자, F 하고 E. 먼저 F는 Q이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F는 QE. 그래서 여기서 E는 Q분의 F 이렇게도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었죠. 아, 요식.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써보면은 QF. 그래서 Q가 얼마? 플러스 1 쿠롱.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쿠롱의 힘이 전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4, 파이, 입시론 제로, 1하고 R제곱은 그냥 가고 Q는 1 쓰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요게 전계다. 요 단위도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볼트 퍼 메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는 M의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Q가 M으로 되고요. E가 H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 식에서 자계, 자계 세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계 세기를 한번 여기다 써보니까 자, 여기도
플러스 1웨버야. 플러스 1웨버. 자, 플러스 1웨버에 작용하는 쿠롱의 힘.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4 파이 뮤 제로분의 1에 r의 제곱에 m. m. 여기 좀 요 m하고 좀 헷갈린다. 아, 요거를 뭐 여기서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할까? 똑같지 않으니까. 다시로 이렇게 찍을까? 응? 다시. 다시 찍으면은 지금 요거 그들나 요거. 응? 요게 이제 하나가 m, 하나가 m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개의 최적분. 자, 전개. 최적분 하면은 다시 자기 자리로 오면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응?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만들어지네요. 이게 i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적분의 법칙이다. 주의적분의 법칙이다. 자, 주의적분의 법칙이다. 주의적분의 법칙.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수는 어떻게 했어요? 전속수는 전하량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자속수도 마찬가지예요. 자속수도요, 요 자, 요거하고 똑같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야. 그러면은 전속 밀도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얘를 하면은 자, 요 제곱에 q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엡실론 제로에 전개,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똑같아요. 요걸로 뭐를 요거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거기다가 뮤제로 곱해주면은 뮤제로에 H가 된다 하는 것도 지금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의 총수, 전기력선의 총수, 전계는, 자, 전계는 단위 면적당, 이 수가 많으면 전계가 세진 거잖아. 그래서 이 수는, 바로 이렇게 해주면 얘는 크기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얼마가 나왔나요? 요 면적 요거 하면은 바로 입시론 제로에 Q개가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똑같이. 자, 그래서 똑같은 지금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 지금 뭐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m이 아니 q가 m으로 바뀌고 있고 입시론 제로가
표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E는 뭐로 바뀐다? H로 바뀐다. 그치? 또 뭐야? D는 뭐로 바뀐다? B로 바뀐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 요 파라메터만 바꿔주면은 다 자개로 가고 있고, 단지 요 차이가 있는 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썼는데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은 뭐 했었어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은요, 요거 했었고, 미분형은 뭐 했었나요? 자, 미분형은, 요게 미분형 했었죠. 얘는, 자, 뭐예요? 이게 적분형이고요. 미분형은 0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발산하는 자개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거지? 가우스 법칙에 썼죠. 예,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게 좀 달라. 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없어요. 내가 이거 강조하려고 막 이런 그림도 그려줬잖아. N, S. 야, 나오면은 다 들어가는 거야. 얘는 가출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나오면은 전부 들어가. 이 얘기까지 했잖아. 그지? 이거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는 자기력서는 반드시 들어가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력서는 반드시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가요. 얘는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로라 그래요. 자로. 자로. 길로자 써서. 이 자로. 자기력선이 다니는 길이라는 얘기야. 근데 절로란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왜? 얘는 안 들어가니까. 길이 없어, 얘는. 얘는 길이 있어.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웠어요? 자, 전이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거를, 전개해서, 이제 이 전이를 해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원점에서 뭐 어디까지 R 포인트까지 그러면 이게 전이였었어요. 만약에요 VAB 그러면 이거는요 전이차였었어. 전이차. 그래서 요거를 한다면은 B A 자 이렇게 계산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자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이도 똑같습니다. 무한원점에서 R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이차 똑같아.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B A 자 이런 식이 똑같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이동 에너지. 전하 이동 에너지는 자 보셔야 돼. 자. V지 V. V V V V V. 이거. 이건데. 자, 요거 이제 정리하니까 Q V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단위가 뭐죠? 줄이죠. 자, 여기. 자,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자, 뭐라고 써야 돼요? 바로 여기는 파이나 M이나 똑같은 거야. 응? 파이나 M이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무한 원점에서 요거에 이렇게 쓰면은, 자, 이게 뭐가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게 뭔가요? 그리고 요게 뭔가요? 요게 바로 I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보세요. 앙페르의 조회적분의 법칙에 보면은 이게 I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나왔네. 아하, 여기서
V는, 아니, 여기 뭐야. 이 V가 여기서는 I가 되는구나. V가 여기서는 I가 되는 거구나. 되겠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든 썼어. 경도라 그랬지, 경도. 아, 그래서 요거에 그 미분전산자의 의미는, 아, 라운드 X의 라운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됐었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고. 자, 똑같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썼어. 전기 쌍극자 모멘트. 여기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만 웨버로 조금 바꾼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어떻게 됐나? 전이 그때 중요한 얘기했어. 아래 제곱이라 그랬지. 아래 제곱. 그래서 여기는 4파이 입시론 제로 R이 아니고 아래 제곱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M의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뭐예요? 4파이 뮤 제로 아래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M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자이의 단위가요. 뭐로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이 단위가요. 암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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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페아. 턴, 또는 이제 이걸 암페아라고 해도 돼요. 전류가 자이를 만드는 원천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턴은 뭐야? 몇 바퀴 감았느냐의 문제야. 한 바퀴 감으면 A야, 그냥. 그지? 열 바퀴 감으면 10이 되는 거고, 10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암페아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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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돌린다,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전달되겠지. 그 다음에 이 자계는 아래 3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시론 제로 아래 3승 제곱이 아니고 아래 3승이니까 급격히 감소된다 하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M. M은 Q하고 L을 얘기하는 거야. 아, 루트에. 이거 다 해드렸어. 3의 코사인 제곱 세타. 볼트 퍼 메타였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만 써주면 돼. 똑같이만 쓰자. 바로 4파이 입시론 제로 아래 3승 쓰고 M 쓰고 루트 쓰고 1 플러스 3의 코사인 제곱 세타 써주면 되고 요 단위가 뭐로 돼 있는 거냐 단위를 꼭 쓴다면은 암페아 턴 퍼 메타라고 써주면 돼. 여기가 볼트 퍼 메타처럼 여기는 암페아 턴 또는 암페아 메다라고 해도 돼. 자, 이거 뭐 똑같잖아요. 파라메타만 바꿔주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P점의 전이 어떻게 했나? P점의 전이 P점의 전이는 여기 이제 그 입체각이라고 얘기했었지. 입체각, 입체각 W1 그 다음에 Q점의 전이
M이고 입체각이 요건데 여기서 이게 우쪽이고 이게 밑에 쪽이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로 기억이 되시지. 그래서 이거의 전위차는 뭐였었어? 이거의 전위차는 요건데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야.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자계에서도 똑같아. 바로 이거고. 이거고. 자, 똑같다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중충 어떻게 했어? 전기 이중충은 L로 했었지. 단위가 그때 요거 했었어. 전기 이중충의 단 아니다. 이게 메타제곱이니까 요게 아니고 요거 했었던 것 같아. 그지? 자, 여기는 자기 이중충이라 그래. 또는 판자석이라 그래. 판자석. 자기 이중충 또는 판자석. 판자석. 똑같아. 응? 요거에다가 길이. 응? 단위만 에바 퍼 메타. 자, 판자석의 세기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 다른 거 있나? 없지. 다 똑같아. 아까 내가 주의 적분의 법칙 하나 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달랐고요. 나머지 해석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보자.